네, 안녕하세요.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오랜만에 체지로 왔는데요. 오늘 목표종은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와 원푸에비다 사슴벌레입니다. 일단은 제가 채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로 채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지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오늘 채집한 종류는 홍다리 사슴벌레, 원푸에비다 사슴벌레, 그리고 다우리아 사슴벌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사슴벌레를 채집하는데요. 와, 진짜 오랜만에 채집한 거라 그런지 진짜 힘드네요. 산이 또 높아서 그런지 엄청 힘듭니다. 자, 바로 이제 채집물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인데요. 오늘 채집해온 홍다리 사슴벌레 성충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충 수컷과 암컷들이 있는데요. 암컷 크기가 꽤 큽니다. 엄청 커요, 이게. 수컷도 작은 크기가 아닌데, 와, 진짜 위에 보시면 완전 큽니다. 그리고 여기 배면을 보시면 홍다리 사슴벌레의 특징인 이렇게 빨간색 배와 다리가 있는데요. 야, 진짜 홍다리 사슴벌레 이 친구들도 되게 매력적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을 관찰해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이게 유충입니다.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 보통 사슴벌레와 달리 이 배면이 약간 붉으스름? 그런 부종액을 갖고 있는데요.
네, 보통 다우리아 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약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애사슴벌레입니다. 애사슴벌레 다들 많이 보셨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다우리아 사슴벌레 유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우리아 사슴벌레 유충인데요, 이것도 뭐 홍다리 사슴벌레와 큰 다른 점이 없어요. 하지만 머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흰 선이 있는데요, 이런 선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런 흰색 선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 목표용 중 하나였는데요, 바로 원뼈에비단 사슴벌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충, 수컷과 암컷, 그리고 유충들이 있습니다. 자, 유충들을 보시면 엄청 조그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뽀얗고 삼력 말기가 이만해요. 손톱보다 작아요. 손톱보다 대충 크기가 새끼손톱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수컷은 동사했어요. 올겨울이 하도 추워가지고 동사를 했네요. 그래도 암컷은 건강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컷은 청남색이고 암컷은 구리빛을 띠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암컷을 보시면 여기 암컷 구리빛인 거 보이시죠? 진짜 예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소형종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와, 진짜 이렇게 예쁜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소형종을 또 좋아합니다. 이 사슴벌레 같지가 않은데 사슴벌레 맞습니다. 이것도 비단 사슴벌레의 일종이에요. 자, 수컷과 암컷이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냥 색깔로 구분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그 산지에서 나무를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쪼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바로 원표에비단 사슴벌레의 산란한 점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 바로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면 포켓몬볼 같이 생긴 마크가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마크가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파이신 거 보이시죠? 여기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마크가 있는데, 이런 마크를 보시고 한번 그 나무를 쪼개보시면 바로 이런 원패비단 사슴벌레를 채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지에서 가져온 나무를 한번 쪼개볼게요. 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네요. 여기에도 안 나오고요. 아이고, 암컷이 여기 붙었고요. 자, 한번 요것도 한번 쪼개볼게요. 자, 가져온 나무에서 이렇게 암컷이, 아니, 유충이 나와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충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제 곧 번데기가 되려고 이렇게 번데기 방을 만들어 놨나봐요. 둥글둥글합니다. 진짜 예쁘네요. 자, 자, 이렇게 유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채집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흑화된 나무에서 채집하시면 많이 채집할, 여기 또 나왔네요.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우와, 이 나무, 이렇게 조그만 나무에서도 많이 채집하실 수가 있어요. 한 요정도 되는 굵기에서 많이 채집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또 기르고요. 자, 오늘 이렇게 개체들 소개를 마칠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채집기가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봄이 된 만큼 제가 채집을 많이 다닐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채집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